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인간 최진실은 어땠느냐 요걸 한번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선생님 어떻습니까? 요새 이렇게 많이 화가들로 데뷔하는 배우들도 네. 많잖아요. 근데 역시 최진실 씨도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렸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고 이때까지는 이제 대학교 진학을 그쪽으로 미대 쪽으로 하려고 하고 화가 선생님도 아 이제 재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예체능이란 특히 미술은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들어가죠.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죠. 시험을 보러 갔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진짜요? 참 안타까운. 제가 듣기로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글에도 좀 소질이 있으셨나 봐요. 아 그래요? 글씨도 굉장히 이쁘겠어요. 네, 사후에 좀 발견된 거였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최진실 씨가 쓴 그 시나리오가 발견이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이제 산호라면이라는 드라마 시놉시스였는데 네, 근데 1970년대 달동네를 배경으로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쓴 듯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 이 천정녀 씨를 캐스팅하려고 제작사랑 좀 얘기를 하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거였다고 해요. 그 주인공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을 꿋꿋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 자기 책임, 삶이야 네, 맞아요.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. 그 본인의 삶을 이야기 그대로 이 드라마는 근데 아직 제작이 안 됐죠? 네, 안 됐겠죠. 어느 게 안 됐을까요? 아직까지는 뭐 공개되지 않았어요. 너무 아쉽습니다. 언젠가 되지 않을까요? 네. 좀 아쉽네요. 저는 맨날 얘기하거든요. 부잣집의 아이가 탑스타가 됐어요. 그거는 사실 크게 감동이 안 되거든요. 맞아요.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탑스타가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참 최진실 씨 배우가 참 안타깝습니다.